매년 봄이면 전국의 하늘은 미세먼지로 뿌옇게 뒤덮이는데요. 이 미세먼지 대부분이 중국과 몽골에서 오는 건데 지역 대학생들이 미세먼지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 급격히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는 몽골을 다녀왔습니다. 이민재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풀 한 폭이 없는 사막이 끝없이 펼쳐집니다. 한때 푸르렀던 몽골의 초원이 난개발과 무분별한 방목, 게르촌의 화목 난방 탓에 심각한 사막화가 진행 중입니다. 울란바토르 못고 우치라스 아솔롱츠 흐른거롤 타르 이모 올은 못 우르줄긴 가드르 내주그죠흐트 마시 고이르타 바나. 실제로 1990년대 몽골 국토의 40% 수준이던 사막지대는 30년 만에 77%까지 늘었습니다. 드넓은 들판의 이미지로 대표되는 몽골이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사막화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푸르른 초원이 사라지면서 미세먼지 문제도 조금씩 심화되고 있는 겁니다. 올해 울란바토르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평균 65마이크로미터, 미세먼지 농도도 평균 122마이크로미터에 달합니다. 모두 한국 기준 나쁨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특히 영하 30도 아래까지 떨어지는 몽골의 겨울은 땔감을 많이 태우면서 공기질이 심각합니다. 겨울에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면 살아남기 위해서 뭐든 태웁니다. 그게 쓰레기든 타이어든 방독면 들고 오셔야 돼요. 정말 살기 힘들어요. 이 미세먼지가 봄철 계절풍을 타고 한국의 하늘을 뿌옇게 뒤덮는 겁니다. 몽골의 사막화가 국내 대기질까지 영향을 끼치자 우리 정부와 지역 대학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현지 식생에 맞는 묘목을 심는 활동을 펼치고 몽골 대학과 함께 연구에 나선 겁니다. The people, especially the vulnerable groups like older the people or the people with some the respiratory the disease may experience it more the strong effect on the respiratory issues. 연구진은 미세먼지가 신체뿐 아니라 일상 속 행복지수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정상인의 혈구에서는 보통은 적혈구나 백혈구 같은 많은 것들이 보이는데 미세먼지 노출이 많은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다를지 좀 더 알아보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의 근본 발생 원인을 추적하고 대책을 마련하려는 범정부적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NN 이민재입니다.